1000장 이상 부스터팩을 깔 겁니다. 이게 패럴렐 레어에서 이거 봐봐. 아, 나 카드 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뭐 반짝이지 이거. 그냥 반짝이야. 아, 그냥 반짝이. 우와 씨. 이거 얼마짜리야? 한 3, 4만 원 나나?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원피스 카드 게임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사탄 소개해드리고 뭘 해도 좋아하실 만한 카드 뽑기, 얼마나 또 이렇게 레어 카드들이 나와주는지 천장 이상 오늘, 네, 오늘 반다이에서 막 협찬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다 한번 까보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했던 크로커다일이 이렇게 메인에 있는 칠무입니다. 파란색이고요. 한번 열어서 볼게요. 두운 카드 1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타트 덱에는 크로커다일이 리더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플라밍고도 있고요. 내 사랑 부활했고. 아,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 카드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이제 원화가 들어있는 이런 카드들은 사실 소장 가치로도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메리오메리오 멜로우 카드. 하트 뿅뿅. 에드워드 위블. 와, 이렇게 4장이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번쩍 이는 이런 느낌이 있고요. 생각이 납니다. 개코모리아까지 있네요. 원피스 해적단에 가 있지만 요 당시에도 칠무였던 징베도 이렇게 있습니다. 3탄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4탄 백수 해적단 되겠습니다. 보라색이네요, 그죠? 최근에 출시된 그 5탄은 또 보라색 계열이기 때문에 또 같이 이렇게 또 덱을 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백수의 적단에 울티, 퀸, 시프트 헤드. 지금 얘네들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에서 간추린 줄거리 보고 왔거든요. 진라미도 있네요, 진라미. 진라미는 어떤 캐릭터일까요? 너도 안 봤지? 저도 안 봤거든요.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와, 이거 카이도. 이거 기술 쓰는 거, 이거 용 봐봐요. 그리고 리더 카드 카이도. 크, 멋있습니다. 오, 이거 옛날에 우리 로버트 킹이라고 여기 반달 달고 있는 그 로버트랑 굉장히 좀 비슷하게 생긴 친구인데 이런 캐릭터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3탄, 4탄 전문가분들 모시고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익숙한 우리 민건군도 계시고 오, 또 처음 보는 분들 들어오세요. 약간 방송물 좀 먹었다고 좀 더 멋있어졌는데? 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피스 카드게임 프로모터로 활동하고 있는 조민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네, 비사죠. 저도 비슷하게 원피스 카드게임 프로모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석이라고 합니다. 아, 기석님. 네. 오, 옛날에 우리 그 쌈장 이기석. 프로토스. 몰라요? 다들? 아씨, 레전드? 그 프로게이머셨어요. 아, 예. 1세대. 오늘 천장 이상 부스터팩을 깔 겁니다. 제 덱을 한번 짜볼 건데 두 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네. 보니까 아까 두 분은 카드 케이스까지 다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와, 그래. 저 봐봐. 뭔가 되게 CJ 케이스 같기도 하고 무슨 보석함 같기도 하고요. 와, 이거 봐봐.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리더 카드를 따로 보관해 놓는 케이스예요. 이건 좀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박스당 랜덤하게 들어있는 패러렐 카드예요. 패러렐 카드 설명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그려져 있는 조로의 일러스트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일러스트가 다른 버전입니다. 뭐 능력치는요? 능력치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게 이제 한 박스인데 한 박스 기준으로 보니까 봉지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한 봉지당 6개씩 들어있나 봐요. 6장 정도. 그리고 한 박스를 사면은 이렇게 박스 구입 특전 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 방금 관심 있어 하시던 칠무에 되게 필수로 들어가는 카드입니다. 와, 필수 카드인데 알비단데요. 이렇게 등급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카드마다 기본적으로 5개 있거든요. 5개. 커먼, 언커먼, 레어, 슈퍼레어, 시크릿 이렇게 5개 수준이 있고요. 이 5개 중에서 되게 작은 확률로 네. 일러스트가 다른 패러렐. 아까 민건이 가지고 계셨던 멋있게 만들어진 카드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또 좀 비싸겠네요. 저는 9만 원 정도에 구매했던 한 장에 9만 원? 네. 이게 한 박스가 5만 원이 안 되는데 컬렉션으로 모으기 시작하면 좀 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두 분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씩 까볼까요? 열어볼게요. 자, 보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일곱 장인데요. 두운 카드를 포함해서 일곱 장입니다. 어? 레어 카드가 나왔습니다. 모모노스케 레어 카드. 이거 이렇게 쉽게 나와요? 꽤 높은 확률로 나오고요. 아, 그래요?
미스터 3 이런 애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리더가 가진 색깔로만 색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네. 카이도 보시면은 이제 청색, 자색 이렇게 두 가지 색이 있어서 청색 카드, 보라색 카드 두 개를 포함해서 색을 만들 수 있어요. 되게 또 그런 능력치는 좋으면은 또 다른 능력치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 네, 맞습니다. 와, 그렇죠. 보시면은 이름 오른쪽에 보시면은 숫자가 네. 있죠. 네. 이게 라이프 가지고 있는 숫자인데 좋은 능력치가 가지고 있으면 라이프가 하나 적구나. 네, 하나 적어. 그러네. 나는 게임 안 하더라도 나 이런 거는 나 호니버셜 스튜디오에 전시해 놓을 거야. 오, 나 이거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아, 나 카드 가지고 안 되는데. 어, 이거. 오, 뭐 나왔다. 두분 카드인데 좀 다른데요? 원래 지금 내가 깐 거는 두분 카드 이거거든요. 박스당 한 장 들어있는 동이에요. 이 원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멋있다. 이거 카이도 카드인데요. 일단은 여기 12,000이에요. 네. 그리고 효과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신의 리더가 백수의 적단 특징을 가진 경우에 이 캐릭터 이외에 모든 캐릭터를 케어시킨다? 이게 되게 좋은 건데? 그렇죠. 오, 재밌네요. 아, 그렇죠. 약간 리액션 좋은데 뭔데? 좋은 거 떴습니다. 패러렐 레어입니다. 패러렐, 오. 상디입니다. 오, 이런 것만 모아도 되겠다. 플라밍고 일러스트 이거 얘는 이제 기본 일러스트고 다른 일러스트 버전이 있어요. 뜨셨네요. 이게 리더 패러렐 카드, 오뎅 리더 패러렐 카드. 아 진짜 그거는 모르고 넘어갔네. 아니 내가 오뎅을 안 좋아해서 그래. 아, 요 리더 카드. 시작을 하면 오! 진짜 멋있다! 이거 샹크스 시크입니다. 우와 씨! 다들 소리 질렀어! 이거 얼마짜리야? 한 3-4만원 하나? 원피스 카드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막 붐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나 봐요, 수요가. 카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매장이 있는데 네. 저도 늦게 갔을 때는 매물이 없어요. 구매를 하지 못해. 아, 그 정도로. 네. 이거 뭐 반짝인데 이거? 그냥 반짝이야. 아, 그냥 반짝이야. 대포. 오. 리액션. 와, 나왔다. 떴어. 크로코다일 패러렐 레어입니다. 패러렐. 같은 건데 분위기부터 아예. 분위기가 아예 다르네요. 와. 씨. 오. 우와. 우와. 이게 패러렐 레어에서 이거 봐봐. 이거 비싼 거야. 3만원, 4만원 정도. 어, 한 장 더 떴네요. 와, 6만원 벌었다. 이거 뭐야? 저 비싸요. 많이 비싸거든요. 우와, 진짜로? 와, 이거 뭐 아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와, 씨.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시크릿이네, 시크릿이네. SEC 시크릿이야. 또 드셨습니다. 와, 미쳤다. 쌍야마다, 쌍야마. 어? 또 나왔는데? 와, 여기 세 개나 있어. 이런 것도 처음 보는데. 안 쓰는 카드긴 하죠. 안 써요? 얘도. 다들 재밌는 거 맞죠? 나만 재밌는 거 아니지? 오, 팩 다 한 거 같아요? 네, 다 밀었어. 뭐야?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게 하나씩 리더들을 드릴게요. 그럼 그걸 가지고 최대한 좋은 덱을 하나 짜주세요. 자아덱으로 짤 수 있는 카이도를 그러면은 좀 짜주시고 전 청덱 할 건데 이렇게 두 개 중에 뭐가 나을 것 같아요? 플라밍고가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플라밍고. 자, 이렇게 리더 카드들을 드렸습니다. 베스트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덱과 청덱을 한번 짜주셨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뭐 짰는지 일단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색 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오니가시마라는 스테이지 카드가 되게 중요한 카드인데요. 네. 이 자색의 컨셉은 두웅을 최대한 끌어와서 상대보다 더 빠르게 10두웅을 달성을 하고 많은 두웅으로 카드를 등장시키는 컨셉입니다. 청덱은요? 도플라밍고 중에서 도플라밍고가 세가지고 얘 자체가 세. 카드 효과를 보시면 포트 사이아의 도왕이부와 칠문행을 가진 캐릭터들로 잘 어울릴 수 있는 덱을 짰습니다. 요 상태로 붙었다.
어디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이게 두 분이 그냥 봤을 때는. 오니가시마를 잡은 자색대기입니다. 그러면 또 얘는 여기에 맞춰서 덱을 좀 바꿀 수가 있겠네요. 네, 덱 구성을 변경을 하거나 네. 오니가시마를 못 잡기 상대의 업기를. 업기를 말해야 되고. 갑자기 대회 나가고 싶어진 아, 이 정도 덱 짰으면 나 대회 한번 나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강력한 구성이군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이 두운 카드 외에 한정판으로 12개 모은 거 12박스를 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플렉스다. 요거까지 말씀드리면서 함께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카드 게임의 매력 중에 하나가 가챠 게임을 현실에서 하는 거를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되게 즐거웠고 앞으로 상우님이 또 카드 게임을 직접 해보시는 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입문을 시키려고 지금 자꾸 뭔가를 땡겨요. 이렇게 기성님 어떠셨어요? 상대 탓은 게임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유저들을 많이 괴롭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원피스 카드 게임 하셔서 같이 플레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원피스 카드 게임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네. 공식 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이벤트로 실력자들이 모이는 대회나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거기에 안내가 올라오거든요. 참고하셔서 이제 지나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피스 카드게임 총 2회에 걸쳐서 드리면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봤습니다. 좀 매력적인 카드들, 또 게임 대전 자체도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또 되고요.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